여러분, 안녕하세요. 송필드입니다. 치치 인사 한번 할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치입니다. 치치 엄마 화이팅!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정말 집 밖에 나갔다가 쥐도새도 모르게 기절할 것 같은 그런 날씨가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여름 맞이, 여름철에 꼭 필요한 제가 여름마다 항상 쓰는 그런 여름 아이템들 추천, 그리고 이번 여름에 들어와서 제가 구매했던 아이템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찍어볼까 하는데요. 제가 오늘은 액세서리 위주로 영상을 찍어볼까 해요. 그러니까 가방, 신발, 모자, 액세서리 이런 거 위주로 찍어보려고 하고, 패션 관련된 거는 나중에 또 다른 영상으로 제작할 거니까 오늘은 이 영상 재미있게 봐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제가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여름 아이템은 바로 가방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백팩 매는 걸 좋아하는 약간 백팩족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여름철에 백팩 매면은 등에 얼마나 땀이 한 바가지 납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여름에 사용하는 가방은 짜잔! 바로 이 짐색입니다. 그냥 흔히 말하는 약간 실내화 가방? 그런 느낌인데 그냥 가볍게 매기 좋아서 여름에 손이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나이키 에어서울 워크샵 할 적에 한정판으로 받았던 가방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스페셜 에디션 번호가 있는데 35명 중에 제가 세 번째로 이 가방을 받았다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타일 같은 경우는 빛을 받으면 발광하는데 약간 무지개색으로 발광하는 그런 거여가지고 제가 밤에 나갈 때도 되게 가볍게 착용하고 나가는 그런 가방입니다. 옆에 이렇게 지퍼가 있어가지고 조그만하게 수납 공간이 따로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뭐 열쇠 같은 거 저는 여기에 넣고 다니는 그런 편입니다. 이거는 따로 구매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자주 매는 짐색은 바로 이 고샤 아디다스 콜라보 짐색입니다. 이것도 방금 소개해드린 나이키 짐색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나이키보다는 훨씬 더 가볍고 가벼운 소재로 제작이 됐어요. 이거는 뭐 다른 디테일 없이 그냥 이게 답니다. 주머니나 이런 것도 따로 안 들어있고 그냥 진짜 가볍게 매기 좋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어깨 끈이 굉장히 짧아서 이렇게 가방을 매면은 약간 거북이 등딱지처럼 딱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어서 제가 이걸 착용을 잘 안 했었는데 요즘 다시 착용하니까 되게 귀여운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조금 가볍게 잘 착용하고 있습니다. 착용하면은 약간 이런 느낌인데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라서 그냥 여름에 반팔 반바지 입고 이거 하나 딱 매주면은 그냥 바로 운동하러가 아니라 굉장히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짐색의 최대 장점은 아무래도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다 보니까 뭐 1, 2만 원이면은 웬만한 거 다 구입하실 수가 있어서 뭐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하나씩 구입해놔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바로 모자인데요. 모자는 여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이템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얼굴 타는 것도 좀 별로 안 좋아하고 평소에 모자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모자를 좀 자주 쓰는 편인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모자는 전부 다 루오의 스펙 제품이고요. 아직 루오의 스펙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제가 영상 찍을 적에 조금 자주 썼더니 문의가 굉장히 많아져서 오늘 한번 제대로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모자는 짜잔! 요 플레인 볼캡이고요. 이 볼캡 같은 경우는 제가 송필드 ASMR 먹방 할 적에 착용했던 그 모자거든요. 장난젓갈, 조개젓갈, 나무젓갈. 근데 그때 이 모자 문의가 굉장히 많고 또 좋아요 굉장히 많이 받았던 상단 댓글에도 이 모자 문의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루오 스펙이 보면은 이렇게 색깔 포인트를 주는 그런 걸 굉장히 잘하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것도 이렇게 초록색이랑 파랑색이 콤비되어 있는 그런 느낌의 모자입니다. 이렇게 전면에 보시면 플레인 볼캡답게 불꽃 모양 자수가 들어가 있는데 이 파랑색 패널 같은 경우는 아예 정말 다른 모자를 갖다 붙여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뒷면에는 루오의 스펙이 자수로 들어가 있고요. 착용하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루오의 스펙 제품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전체적으로 착용했을 적에 얼굴이 좀 더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원래 좀 작은 것도 맞지만 전 좀 맞아야 해요.
여튼 이렇게 블루 컬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파란색 옷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막 올검이나 뭐 올화이트 이런 느낌에는 포인트 주기 좋은 그런 모자더라고요. 다른 모자들 같은 경우는 원컬러로 나오는 모자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모자는 좀 흔치가 않아가지고 제가 조금 여름에 자주 착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모자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모자가 이렇게 배송이 와서 좀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신경 쓴 느낌?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릴 모자가 짜잔! 요 루오에스팩 로고 볼캡입니다. 이거는 루오에스팩 기본 볼캡인데 뭐 다른 컬러들도 있지만 저희 구독자님들이 블랙을 제일 좋아하실 것 같고 저도 블랙이 제일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앞면에는 루오에스팩 로고가 자수로 들어가 있고요. 뒷면에는 이렇게 찌직거리는 그런 느낌의 그래픽이 들어가 있어요. 여튼 착용해볼게요. 아, 이렇게 쓰는 거 아닌가? 제대로 쓰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간단한 기본 로고의 검정색 볼캡 같은 경우는 어떤 색상 옷이랑 입어도 좀 잘 어울리고 제가 집 밖에 나갈 때 그냥 간단히 쓰기도 하고 이렇게 좀 차려입고 나가도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항상 챙겨나가는 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영상을 좀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하울 영상 같은 거 찍을 때 모자 사오면 제가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이게 저만 아는 미세한 핏 때문에 막 얼굴이 커 보이고 얼굴이 길어 보인다고 제가 좀 징징대는 게 있는데 이 루오에스팩 같은 경우는 제 얼굴에 약간 맞춤으로 제작을 해주신 건지 제가 딱 원하는 핏이 나와가지고 좀 굉장히 손이 자주 가는 그런 모자입니다. 모자 소개하다가 머리가 굉장히 산발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거는 볼캡이 아니라 버킷헤드입니다. 짜잔! 이런 오버핏 버킷햇이에요. 랄랄라. 버킷햇. 큰 디자인은 없고 전체적으로 깔끔한 그런 오버핏의 버킷햇인데 이게 왜 오버핏이냐면은 보통 다른데 뭐 쇼핑몰이나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버킷햇 같은 경우는 머리 둘레가 57, 8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61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착용했을 때 얼굴이 훨씬 더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여기 챙 부분 말고 여기 머리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 원단이 조금 얇아가지고 썼을 적에 덮지 않고 굉장히 좀 시원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막 얇으면은 모양이 변하실까봐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안쪽에 이렇게 테이핑이 돼 있어서 모양도 막 망가지지가 않더라고요. 착용하면은 이런 느낌. 근데 지금 옷에는 이 검정색보다는 이 베이지색이 더 잘 어울린다. 이거는 진짜 착용하면은 얼굴이 완전 너무 작아 보인다 그래야 되나? 저처럼 뭐 햇빛이 싫거나 아니면은 얼굴 타는 게 싫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 버킷에 제가 진짜 너무 강추하고요. 저한테만 이렇게 이게 넉넉한 게 아니라 애초에 약간 오버핏으로 제작된 버킷햇이어가지고 약간 머리 둘레가 크신 분들도 충분히 예쁘게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버킷햇 자체가 여름에 스트릿이나 미니멀룩 입으시는 분들에게 되게 인기템이잖아요. 근데 이 버킷햇은 약간 아메카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원피스 같은 거에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버킷햇이에요. 이 버킷햇 같은 경우는 제가 스타일링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 뭐 그냥 간단히 산책 나갈 때도 사용을 하는데 진짜 이거는 여름 필수템. 완전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여름 아이템은 바로 신발인데요. 제가 신발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 거 제약 없이 그냥 다 신는 편인데 여름에만 신는 신발이 있습니다. 짜잔! 바로 이 크록스입니다. 제가 크록스는 진짜 여름에밖에 안 신는 것 같아요. 제가 여름에 뭐 쪼리나 실내화 같은 것도 착용은 하긴 하는데 약간 그러면 코디가 전체적으로 없어 보여. 근데 이 크록스를 같이 매치하면은 좀 전체적으로 완성된 것 같은? 일부러 신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마실 나갈 때나 간단히 친구들 만날 때는 요즘 좀 자주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록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비츠로 자기가 원하는 느낌으로 꾸며서 신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게 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물놀이도 좀 자주 가고 비도 자주 오고 이러니까 이런 크록스 같은 경우는 여름에 진짜 필수템인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꼭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여름 필수 아이템은 바로 주얼리. 그 중에서도 목걸이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목걸이를 하고 다니지만 여름에 좀 더 빛을 발하는 아이템들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목걸이들은 제가 얼마 전에 다 구입한 제품들이어가지고 약간 하울 느낌으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목걸이는 짜잔! 요 비비안 웨스트우드 목걸이입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너무 유명하니까 제가 따로 설명은 안 할게요. 근데 이건
약간 로즈 골드 컬러로 이제 제작이 됐고 끈 길이는 한 45cm 정도? 제가 요즘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너무 예뻐가지고 얼마 전에 구매를 했는데 산 지 일주일 만에 잃어버린 거예요. 집안에서. 정말 집안을 다 뒤집어 엎고 옷을 다 꺼내고 했는데 안 나와. 그래서 이거는 이사 갈 때나 찾겠다. 그래서 빨리 마음을 접고 짜자잔. 하나를 더 샀어요. 이제 이거는 잔다리로 스토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고 실버 베이스에 핑크색 큐빅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이거를 사고 집에 왔는데 집 서랍에 이게 있더라고요. 여튼 그래서 이렇게 얼마 전에 비비안 웨스트우드 목걸이 두 개를 구입하게 됐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가지고 온 목걸이는 짜잔! 이건 이제 라브로스라는 편집샵이랑 바호 주얼리가 같이 콜라보한 제품이고요. 실버 구이오 실버 베이스 제품이에요. 이 펜던트 꽃 모양이 그 라브로스에서 사용하는 시그니처 꽃 모양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앞면은 이렇게 꽃이 웃고 있고 뒷면은 이렇게 꽃이 울고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지금 착용하면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펜던트가 생각보다 작아서 다른 거랑 레이어드 했을 때 좀 더 빛을 많이 발하고 전체적으로 좀 깔끔하거나 올블랙에 매치했을 적에 굉장히 예쁜 그런 목걸이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샀는데 요즘 굉장히 자주 착용하고 있는 그런 목걸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목걸이는 짜잔! 베이스 크림 목걸이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착용했던 목걸이인데 얼마 전에 재입고가 돼가지고 제가 하나 더 샀습니다. 제가 이 목걸이를 3년 전에 구입했었는데 너무 많이 착용해서 이렇게 됐어요. 색깔도 다 변색돼 버렸고 이파리도 3개밖에 안 남고 다 뜯어져 버렸는데 얼마 전에 재입고가 돼가지고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나 잎사귀를 하이에나가 긁은 그런 디자인인데 제가 다른 목걸이들보다 이걸 좀 많이 착용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문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재입고가 됐다니까 다들 한번 구경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디자인도 깔끔하고 다 좋은데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뺐다가 다시 착용하기 좋은 정도의 길이여가지고 그래서 손이 좀 자주 가가지고 이번에 한 번 더 구입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름철에 꼭 사용하는 여름 아이템 추천 그리고 얼마 전에 구입한 여름 아이템들 소개를 간단히 해드렸는데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여름 준비 다들 잘하셨겠지만 정말 하루가 다르게 날이 더워지고 있으니까 무더위 다들 조심하시고요. 이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진짜 재밌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안녕. Thank you.